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하신 작가님의 작품을 낭독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낭독하기 전에 가슴이 설레는데요. 오늘은 김명희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 붉은 해변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7g의 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이 작품 외에도 다양한 단편 소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더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명희 작가님의 소설집에는 인권을 다룬 스토리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 담겨 있는 단편 소설 붉은 해변과 루버 걸은 상당히 끔찍한 실화 소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19년 노근리 평화문학상 후보작으로도 올랐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장 가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시 쓰기나 소설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명희 문학TV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김명희 작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서는 무료로 시, 소설, 수필 창작법을 다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살며시 눈 감으시고요. 편안한 자세로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7g의 별, 김명희. 또야? 이번엔 어디로 가는데? 단양, 양방산 활공장. 나는 미안해서 웃음을 짓는다. 만삭인 아내가 한껏 부푼 배에 손을 얹고 힘겹게 나를 본다. 내가 품에 안으면 한줌 겨우 되던 아내의 개미허리는 간데없다. 사과보다 더 완벽했던 아내의 힙 라인은 뭇 남성들을 숨막히게 했었다. 지금은 풍선처럼 늘어난 아내의 몸. 내 아내의 개미허리는 어디 갔을까? 산딸이 다가오자 아내는 배가 무척 많이 불렀다. 아내는 나를 더는 못 말리겠다는 표정이다. 거실에 엎드려 낙하산 헬멧 무전기를 점검하는 나를 많이 본다. 자기는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 위험한 게 뭐가 좋아? 에이, 위험하긴.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도로교통사고보다 훨씬 안전한 게 이건데. 자기도 예전에 나랑 많이 타봤잖아. 자기 그 기분 벌써 잊은 거야? 아내는 그때 짜릿함을 잠시 떠올렸는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그래서 언제 올 건데? 내일 늦지 않게 올게. 난 이번만큼은 자기랑 우리 루나 출산 준비하려 했는데. 아내의 말에 나는 미안함이 가득 밀려왔다. 자기야, 미안해. 오늘 비행은 내가 유일한 텐덤 파일럿이라 절대 빠질 수 없는 상황이야. 내일 일찍 돌아올게. 같이 쇼핑하자. 알았지? 다녀올게. 어? 나는 입술을 삐죽이는 아내를 안아주고 단양으로 차를 몰았다. 루나는 뱃속 아가의 태명이다. 루나는 딸이다. 얼마 전 병원에서 분홍색 옷을 준비하라고 넌지시 흘려준 말로 알아챘다. 우리는 딸을 원했으니 루나는 우리에게 행운의 선물이다. 루나는 우리의 바람대로 별탈 없이 잘 자랐다. 우리의 예쁜 아기는 아내 뱃속에서 무중력하고 광활한 미지의 세상을 우주 비행사처럼 비행 중이었다. 몇 년 전 그때 어린이날 돌발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 대원이었다.
우리 블랙이글 대원들은 그해 어린이날을 맞아 공중 고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우리 모든 대원은 1분 1초의 순간까지 계산하며 피나는 연습 비행을 했었고 모든 것은 성공적이었다. 드디어 관람객 가까이서 저공 비행을 해야 하는 에어쇼의 순간이 다가왔다. 모든 대원들은 그간 철저히 준비한 대로 비행에 올랐다. 5월의 봄 하늘을 우리 특수 비행팀의 화려한 비행으로 수놓아줬고 어린아이들은 목이 터질 듯 우리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해맑은 아이들의 눈 속에서 찬란한 무지개색의 구름을 허공에 만들며 멋지게 고개 비행을 하던 3번 전투기가 갑자기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와 동시에 내 동료였던 박현철 소령의 3번기는 하늘로 다시 치솟지 못하고 관람석 멀리 활주로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비행기록 1000시간에 비행 경력 10년의 최고 전투 조종사이자 전후에도 남달랐던 공군 전우였다. 그때 만약 박소령이 비행기를 급히 버리고 최대한 빨리 탈출을 했다면 무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탈출을 포기했다. 그는 1300명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목숨 걸고 조종칸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친구였다. 블랙 이글을 몰고 최대한 인파에서 멀리까지 날아가 비상착륙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저 하늘로 날아가 영원한 별이 되고 말았다. 그 아픔이 잊고 난 후 나의 오랜 동지를 하늘로 떠나보내면서 나도 함께 전역을 했다. 내 전우이자 학창시절부터 동창이었던 박소령은 그날부터 내 가슴 속에서 하늘을 날고 있다. 나는 전역을 하고 그날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려 오래 방황했다. 모든 상처를 잊기 위해 사회로 나왔지만 여전히 내 가슴을 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푸른 창공의 손짓이었다. 결국 나는 고공 스포츠 사업을 시작했고 하늘의 삶을 다시 택한 셈이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어쩌면 나도 박서룡도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뼛속까지 영원한 하늘의 사나이였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나의 심장 속에서 박서룡도 나도 다시 함께 하늘을 날고 있다. 사회로 나와 고공사업을 꾸려가는 내내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박소룡이 있었고 오래전에 자랑스러웠던 공군 특수비행단도 블랙 이글도 내 혈관 속에 문신처럼 뜨겁게 새겨져 있었다. 지금도 허공 한켠을 날고 있는 전투기를 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거수경례를 잊지 않는 못 말리는 버릇이 남아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유명한 슈퍼모델이었다. 몇 년 전 모델팀에서 내가 대표로 있던 나사 창공이라는 고공 스포츠 클럽에 화보 촬영차 방문했었다. 아내는 그때 텐덤이었던 내가 2인 비행으로 태운 승객이었다. 그녀의 생애 첫 번째 비행을 내가 함께했다. 내 품에 안겨 발 아래 세상을 향해 환호하던 미모의 슈퍼모델. 아내는 무대 위에 차갑고 도도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오랫동안 박소령을 연인보다 더 뜨겁게 가슴에 안고 하늘에 살며 나는 결혼엔 별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나 내 아내와 몇 번의 비행을 함께하며 내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제법 당돌한 성격이긴 했어도 볼수록 사랑스러웠다.
그 후 슈퍼모델이었던 그녀를 한동안 개인 비행이 가능할 때까지 내가 맡아 교육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가까워졌고 서로 푸른 창공에서 눈이 시리도록 아련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깊이 사귀다 결혼했다. 하늘의 구름과 발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초록 들판이 우리 둘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었다. 주변에서는 모두 우리 부부를 완벽한 환상의 커플이라며 부러워했다. 전성기를 맞은 미끈하고 아름다운 모델과 창공을 가르는 직업을 가진 젊고 건강한 한 청년의 결합이었다. 나 역시 오랜 운동으로 다져졌던 체격이라 어디에도 빠지지 않았다. 루나는 그렇게 해서 나와 아내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루나는 달의 여인이라는 뜻이라 했다. 외국을 자주 다니던 아내는 루나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딸의 이름을 루나라고 지었다. 태명이었지만 아내와 나는 임신한 열 달 동안 그 이름을 부르며 정이 많이 들었다. 루나가 태어난 후 우리는 그대로 출생신고란에 루나로 기록했다. 아내가 루나를 낳자마자 모델 기획사에서는 언제쯤 나올 거냐고 보챘다. 나는 내심 아내가 모델 일을 그만둘길 바랬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강하게 막지는 못했다. 내 욕심만 앞세우기엔 아내의 능력이 아깝기도 했다. 아내는 출산 후 100일간 루나와 함께 있다가 다시 매니저가 붙어졌고 활동 워밍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처절하게 몸관리에 들어가더니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루나의 양육 문제로 우리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내는 무척 바빴다. 딸아이의 유치원 행사에도 아내는 전혀 가볼 수 없었다. 이태리 밀라노 패션쇼에까지 한국 대표로 발탁되어 국내보다 해외에 더 오래 머물곤 했다.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루나 입학하는 거 보려고 꼭 입국하려 했는데 중요한 국제행사가 또 잡혔어. 내 맘대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야. 미안해, 여보. 당신 일도 좋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애 엄마라는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여보. 나도 조금만 더 하고 은퇴할 생각이야. 그때 루나한테 몇 배로 더 잘할게. 루나한테는 당신이 잘 말 좀 해줘. 그 대신 행사 마치는 대로 귀국하면 이번에는 루나랑 오래 시간 좀 만들어 볼게. 루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날도 아내는 딸아이 곁에 없었다. 나는 루나가 외롭지 않도록 자주 활공장으로 데리고 다녔다. 예약된 승객들이 떠나면 오후에 가끔 루나를 품에 안고 함께 텐덤 비행을 했다. 루나는 어린 나이에도 비행을 정말 정말 좋아했다. 우와, 아빠, 우리가 날고 있어요. 루나야, 그래. 아빠와 우리 딸 루나가 함께 하늘을 날고 있다. 신나지? 네, 정말 새처럼 날아가요. 아빠, 그분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어? 누구? 아이 참, 그분요. 아빠의 멋진 친구, 박소령님이요. 아, 물론이지. 그분은 이 세상이 닿을 때까지 하늘을 지키는 영원한 샛별이 되셨거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지. 아, 와, 정말 신나요. 아참, 근데 아빠. 어? 이거 얼마나 높이 날 수 있어요? 3,000피트까지도 날 수 있지.
르나야, 근데 그건 왜? 아빠, 3천 피트면 얼마나 멀어요? 되게 되게 멀어요? 그럼 이탈리아도 보여요?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아빠? 그럼 우리 이거 타고 엄마 만나러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이쁜 루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아빠, 우리 엄만 왜 우리 보러 오지 않아요? 그건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그래. 엄마는 못할 일이 지금 너와 아빠처럼 하늘을 나는 것만큼 행복한가 봐. 엄마는 일이 아빠랑 나랑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야. 이번 국제행사만 마치면 엄마가 우리 루나랑 많이 놀아준다고 하셨어. 자, 루나야, 발 아래 뭐가 보이나 봐봐. 아빠, 저기 좀 보세요. 발 아래 세상이 백설공주 그림 퍼즐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저 아래 보이는 세상이 조각조각 퍼즐 같구나. 백설공주 퍼즐처럼 둥글둥글 예쁜 호수와 강물도 보이고 네모 세모 퍼즐처럼 농과 산과 집들이 여러 색으로 조각조각 맞춰져 있네. 나의 딸 루나와 함께 비행을 하면 잠시 동안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 좋았다. 봄이었다. 발 아래 세상은 온통 꽃 세상이었다. 산과 들도 강물도 알록달록 동네 지붕도 모두 색색 물감이 잘 칠해진 그림 퍼즐 같았다. 한 번씩 활공장을 날고서 집에 오면 루나는 마음이 뻥 뚫린다고 했다. 엄마가 보고파 흐렸던 마음도 햇살처럼 환해진다고 했다.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할 때 부럽고 슬펐던 마음도 빨래처럼 뽀송하게 마른다고 했다. 학교에 들어가고 루나에게서 엄마의 그늘이 보일 때마다 나는 딸아이와 자주 하늘을 날았다. 루나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아내는 귀국했다. 아내는 마침 서울 뉴스타 호텔에서 열리는 2014 뷰티 슈퍼모델 한국 대표 선발전에 심사를 위해 방한한 주아나 모대사의 멜라니아 파셰 회장단과 같은 비행기로 귀국했다. 오랜만에 엄마를 본 루나는 한박 웃음이 되어 풍선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내는 그동안의 일들이 미안했던지 한동안 국내의 다른 스케줄을 모두 거절하고 루나와 함께했다. 이제야 집에 생기가 돌아 행복했다. 주말,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는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을 가셨다. 딸 루나와 아내와 나는 큰맘 먹고 가족끼리 늘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에 갔다. 한참 재미있게 놀던 중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국제 전화였다. 통화가 유난히 길었다. 주아나 모델사 기획팀에서 걸려온 전화라며 아내는 떨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네. 아, 그래요? 물론 저야 좋죠. 네. 네? 조건은요? 암튼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 하는 문제라. 글쎄요, 좀 생각해 보고 답변 드릴게요. 대관람차 표를 사들고 줄을 섰던 나와 루나는 순서를 뒤로 미루며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다. 아내는 전화를 하며 우리 먼저 타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루나와 둘이 관람차에 올랐다. 루나와 내가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는 동안 저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아내는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아내는 까마득히 먼 아래에서 아직도 통화 중이었다. 나와 루나가 탄 관람차가 아내만 저 아래 덩그러니 남겨두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아내 통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루나는 유난히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 어린 나이에도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다. 루나는 내게 종종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 어린 것이 오래전부터 엄마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해 그런 것일까? 엄마가 늘 보고픈 어린 마음을 아마도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루나는 땅보다 하늘을 유난히 좋아했다. 하늘로 새처럼 날아올라 탁 트인 아래를 보면 어른인 나도 황홀한데 그 느낌은 어린 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루나와 나를 실은 대관람차는 거대한 하늘을 한 바퀴 돌아 땅으로 서서히 내려왔다. 커피숍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다. 루나는 카페 밖에서 동물 퍼레이드를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루나의 손에 든 분홍 풍선처럼 오늘 딸의 마음은 온통 행복 그 자체였다. 이따금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루나는 어느샌가 정말 예쁘게 자라 있었다. 제 엄마를 닮아서인지 희고 이국적인 얼굴은 어디에서나 바로 눈에 띄었다. 키도 커서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 보였다. 모델사와 긴 통화를 마친 아내의 표정이 무척 복잡해 보였다. 무슨 전화인데 국제전화를 그리 오래 하는 거야? 당신 이제 모델 일 접을 거 아니었어? 그쪽에서 뭐라 하게 당신 표정이 그리 어두워? 여보, 나 마지막으로 딱 5년만 해외에서 활동 조금만 더 하고 그때 멋지게 은퇴하면 안 될까? 약속할게. 딱 5년만 하고 정말 미련 없이 은퇴할게. 어?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 뭐?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여보, 밀라노 주아나 모델사 기획팀 대표가 직접 연락 왔는데 그쪽 모델라인 아파트를 내게 맡겨보고 싶다고. 내겐 둘도 없는 기회잖아. 여보, 나 꼭 해보고 싶어. 이번에 함께 내한한 스텝 중 한 사람과 출국 전에 미팅하기로 약속했어. 뭐? 당신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루나의 하나뿐인 엄마야. 잊었어? 애는 몇 년 후면 사춘기도 올 거고 엄마가 곁에 있어야지 자꾸 가긴 어딜 또 간다고 그래. 결혼한 주부가 그것도 애 엄마가 당신만큼 일했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 여보, 정말 안 돼? 그럼 우리 이민 갈래? 이참에 우리 루나 더 넓은 세계에서 성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여보, 우리 그러자.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고공사업은 어쩌고?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는? 어머니는 우리랑 함께 가셔도 좋고 이곳에 계시겠다고 하면 경치 좋은 곳에 집 한 채 사드리지 뭐. 당신은 루나와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서 당분간 쉬면서 다른 일 찾아봐도 좋잖아. 내가 버는 것으로도 우리 생활 충분하니까 급할 것도 없어. 여보, 우리 그러자. 우리 루나 밀라노 국제학교 보내고.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듣는지 마는지 자기 얘기만 다 하고는 다른 한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커피숍 텔레비전에서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14 주아나 모델사 한국 대표 선발전의 심사를 위해 방한한 멜라니아 파세 회장이 한창 인터뷰 중이었다. 아내의 시선은 이미 그곳에 빠져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매사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냐고. 인터뷰를 보던 아내가 나를 보고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아니, 안 될 건 또 뭐 있어? 어차피 당신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잖아. 당신과 내 결정으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루나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옮겨가는 거고, 뭐가 문제야? 만약 내가 그래도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럼 루나를 당신이 5년만 어머니와 지금처럼 맡아줄래? 나는 참다 못해 화가 났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이제 많이 늙으신 거 안 보여? 엄마 노후가 우리 애나 보라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당신은 어떻게 매번 당신 생각만 해? 만약 그것도 내가 반대한다면? 당신이 거절한다면 내가 루나를 밀라노로 데려가 키울게. 당신과 어머니가 자주 놀러 오면 좋고. 아님 내가 먼저 루나랑 떠나고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이곳 정리한 후에 와도 좋고. 어때? 지금 당신 말은 어느 쪽이든 다 당신이 일을 하겠다는 쪽이잖아. 우리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 텔레비전 뉴스에서 앵커와 주아나 모델사 멜라니아 파세 회장과의 인터뷰가 계속 흘러나왔다. 모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환경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가족과 떨어져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늘은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그리고 내일은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세계 곳곳으로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게 모델이 하는 일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해야 견디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네, 한국 모델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 지금도 이미 멋지고 훌륭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이나 일본 등 이미 아시아 모델 시장은 멋지고 거대합니다. 한국이 낳은 모델들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갖췄습니다. 떠났다. 아내는 결국 이탈리아 룸바르디아 주에 있는 밀라노 도시로 떠났다. 루나의 전학 문제도 짧은 순간에 모두 정리를 한 후였다. 나의 딸 루나는 산조르지오 국제학교에 일사천리로 입학했다. 무언가를 향한 아내의 결정력과 추진력은 차가울 만큼 거침없었다. 내가 생각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그녀에겐 언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이별도 아내에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미련이나 망설임이라는 감정은 애초부터 타고나지 않은 여자 같았다. 아내와 루나가 그렇게 급히 떠나고 나는 한동안 더 패러글라이딩 협회를 운영했다. 너무 크게 벌린 탓인지 적임자는 생각처럼 쉽게 나타나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3년이 쏜살같이 흘렀다. 밀라노로 떠난 아내는 그야말로 동가식 서가숙이었다. 엄마를 따라간 루나였지만 가정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나의 딸은 어느새 4학년이 되었다. 나는 어린 루나가 떠나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딸아이의 방을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간직해 두었다. 가끔 딸아이가 그리울 때는 그 방에서 아이의 체취를 맡으며 잠을 잤다. 유치원 다녔을 때 그린 그림 일기장도 루나의 패러글라이딩 사진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그려진 분홍빛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언제든 그 방에 가면 귀엽고 예쁜 나의 루나 채운이 느껴졌다. 놀이동산 가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빠 하고 부르며 사진을 열고 내 품속으로 뛰어들 것만 같았다. 며칠 전 보고픈 내 딸의 꿈을 꾸었다. 루나가 꿈속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저 혼자 해보겠다고 활공장에서 보챘다. 나는 안 된다고 타일렀다. 내가 활공장 안전을 위해 잠시 이동 주차를 하는 그 사이에 루나가 혼자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을 타고 날아오르고 말았다. 나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루나의 낙하산을 잡으려고 넘어지고 구르며 뒤쫓아 달렸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다. 꿈속에서 나는 딸을 향해 위험하니 빨리 돌아오라고 목이 쉬도록 소리 질렀다. 그러나 루나는 해맑게 웃으며 나에게서 멀어져 점점 더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순간 한 줄기 돌풍이 불어왔다. 그 순간 루나의 낙하산 줄 하나가 툭 끊어지며 궤도를 이탈했다. 내 눈앞에서 루나가 탄 낙하산이 거칠게 흔들렸다. 루나가 먼 곳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루나의 두려움에 찬 울음소리가 내 귀에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루나야! 안 돼! 안 돼! 내가 울부짖는 소리에 내가 놀라 잠에서 벌떡 깼다. 밀라노는 지금 여름이다. 얼마 전 난데없이 영상통화 전화 하나가 걸려왔다. 꿈에도 그리웠던 나의 딸이었다.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 했다. 나의 루나는 몰라보게 많이 자라 있었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생쯤으로 보였다. 엄마는 마르케주 안토나 도시에 행사가 있어 갔다며 며칠 후 돌아온다고 했다. 루나의 모습 뒤로 강한 빗줄기가 보였다. 루나야, 거기 비 오니? 아빠, 여기 지금 비가 많이 와. 루나야, 어서 비 맞지 말고 집으로 가. 감기 들겠다. 알았어. 아빠 안녕. 내가 또 전화할게. 아빠, 사랑해. 그래, 루나. 아빠도 우리 루나 무척 사랑해. 아빠가 곧 루나 보러 갈게. 끊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밀라노는 건조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했다. 사랑하는 루나의 목소리는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비 오는 날 홀로 집으로 가는 루나를 보며 나는 몹시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나는 며칠 전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사소한 부상을 당했다. 착륙하면서 미루나무의 허벅지가 부딪힌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던 것이 문제였다. 나는 대퇴부 골절로 한쪽 다리 전체를 깁스하고 병원에 며칠째 누워 있었다. 루나가 너무 보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밤 12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옆에 환자들은 이미 잠들어 모두 고요했다.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국제전화였다. 밀라노에 있는 아내였다. 그 나라는 지금 오후 4시쯤 되었을 것이다. 아내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다. 순간 뭔가 불길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급히 병실을 나가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로 들어갔다. 학교에 갔던 루나가
3시간째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루나가? 다 찾아봤어? 루나 돌보던 가사 도우미는 뭐래? 오늘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는 날이래요. 1시면 집에 와야 하는데 가정부가 루나 오면 함께 쇼핑 가려고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마트에 다녀와서도 한참을 더 기다렸는데 아직 오지 않는데요. 어머, 어떡해요? 울지 말고 좀 진정해. 그럼 루나 핸드폰은? 핸드폰은 해봤어? 당신은 지금 어디야? 집이야? 루나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어머, 어떡해요? 나 지금 아직 로마예요. 행사 마치는 대로 집으로 가려고요. 아내의 수화기 속에서 강한 비바람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당신 지금 미쳤어? 애가 없어졌는데 그놈의 행사가 뭐 그리 중요해? 어서 당장 집으로 출발해. 어서 실종 신고부터 하고 친구들한테 모조리 연락 좀 해봐. 학교 다니면 뭐래? 실종 신고는 했어요. 친구들도 그날 학교 밖에서는 만난 애가 없대요. 루나 담임도 그날 일찍 마쳐서 모두 다 각자 집으로 갔대요.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데. 아,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 빨리 우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있어. 어서. 나도 지금 다쳐서 병원이야. 다리를 다쳤어.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우리 루나 아무 연락 없으면 나도 곧장 그리로 갈 테니 진정하고 빨리 애부터 찾아. 온 몸에 식은땀이 주룩 흘렀다.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지만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나는 순간 추락하듯 비틀거렸다. 온 몸의 중력이 나를 끄집어내려 맨땅에 패대기 치는 느낌이었다.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아내는 내내 울기만 했다. 여보, 어떡해요? 루나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여보, 진정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우선 경찰들이 소식을 줄 테니 기다려보자고. 제발 진정해.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 루나는 똑똑하잖아. 알았어요. 아내가 수화기 저 너머에서 한참을 더 울다 코를 팽 풀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도 루나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루나 실종 소식을 듣고 실신한 엄마를 이모에게 맡기고 나는 서둘러 깁스를 풀고 밀라노로 날아갔다. 마음은 한시가 급한데 골절된 내 허벅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탈리아 경찰들은 전국으로 애를 찾아 나섰다. 거리에는 초를 다투며 포스터가 나붙었다. 루나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알리는 미아 신고로 긴급 방송이 전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우리 루나를 봤다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리의 통증은 점점 파도처럼 거세졌다. 모든 것이 낯선 타국에서 나의 딸을 찾을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루나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나는 급히 이탈리아 패러글라이딩 국제클럽을 찾아갔다. 이곳에 이사 온 후 혹시 루나가 홀로 외로워 패러글라이딩 클럽을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처의 활공장을 모두 뒤져보았다. 혹시 루나와 비슷한 아이가 온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정신없이 탐문했다. 헛수고였다. 집 근처 CCTV에도
루나는 없었다. 학교 근처 CCTV도 뒤져보았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쓸쓸히 빗속 운동장을 걸어가는 루나의 뒷모습만 잠시 찍혀 있을 뿐 학교 정문이나 후문을 나가는 루나 모습은 어디에도 찍힌 게 없었다. 놀이 동산도 동네 모든 마트와 놀이터도 동네 수영장도 모두 다 뒤졌지만 루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루나가 다녔던 산조르지오 국제학교의 모든 선생님들도 그날의 행적들이 명확했다. 나는 밀라노 경찰국에 루나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다급하게 의뢰했다. 경찰에서는 실종 첫날 이미 위치 추적을 해봤지만 추적기에 정보가 전혀 뜨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헛수고였다. 어디에서도 내 딸 루나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모든 경찰과 군인들이 총동원되어 교회로 나가 우범 지역 모든 곳을 수색했다. 찾지 못했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루나야. 루나를 향한 걱정이 골절된 허벅지의 통증을 감쪽같이 덮어버리고 있었다. 루나가 우리 곁에서 사라진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내도 나도 탈진이 되어 반쯤 실신해 있었다. 오후 해가 저무는 시각 밀라노 경찰국에서 다시 시도한 루나의 핸드폰 위치 추적에 성공했다는 연락이 왔다. 1차 강력팀이 그곳 현장으로 출발했다고 어서 그 현장으로 함께 가게 경찰서로 급히 와달라는 연락이었다. 나와 아내는 맨발로 달려나갔다. 맨 처음에 그토록 찾아도 나타나지 않던 핸드폰 추적 신호가 이렇게 뒤늦게라도 다시 잡혔다니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딸아이의 핸드폰 위치 추적기의 신호를 따라 한없이 교회로 달렸다. 한참을 달려가니 스트레사 지역에 마조레 호수가 나왔다. 앞서 출발한 강력계 팀장에게서 아내와 내가 타고 가는 경찰차로 급히 무전이 왔다.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서로 몰아몰아 주고받더니 운전하던 경찰의 표정이 순간 창백하게 일그러졌다. 아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잡고 있던 내 손을 부서지도록 움켜잡았다. 마조레 호수는 얼마 전 내린 비로 만수였다가 이틀 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의 딸 루나는 마조레 호숫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온몸은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에 퉁퉁 불어 있었다. 몸 곳곳이 물고기에게 뜯어먹힌 흔적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길고 예뻤던 머리와 얼굴에는 수초와 황토 흙이 뒤엉켜 있었다. 가여운 루나의 창백한 주검과 핸드폰은 그곳 호숫가 모래사장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호수가 넘쳐 핸드폰이 물에 잠겨 위치 추적이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물이 빠진 호숫가에서 나의 가여운 루나는 온 몸이 발가벗겨진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동공이 멈춘 눈으로 아빠를 원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딸 루나는 처참하게 성폭행을 당한 채였다. 여름이라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입안에서는 구더기가 우글우글 기어나오고 있었다. 루나의 자궁이 심하게 파열된 것을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갔다.
나의 가여운 루나는 먼 타국 땅에서 아빠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루나는 밀라노 시립 과학수사원으로 옮겨졌다. 딸아이의 몸에 남아있던 정액과 호수 근처 CCTV 판독 요청을 했다. 어린 나의 딸은 다시 한번 끔찍한 부검을 거쳐야만 했다. 부검 결과 입안에서도 놈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나의 밝고 명랑했던 루나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루나의 입안 가득 정액을 쏟아놓았던 범인은 얼마 못 가 붙잡혔다. 그놈은 루나가 다니는 학교에 젊은 흑인 경비원이었다. 붙임석 있는 루나와 평소 자주 대화를 나눴던 놈은 루나가 패러글라이딩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한국이 그립다고 자주 말했다고 했다. 놈은 자신이 한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속였다고 했다. 그날 학교가 파하자 놈은 집으로 가려던 루나를 다정히 불렀다. 멋진 고공 비행으로 아빠가 계신 한국을 보여주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루나를 붙들어 놓았다고 실토했다. 학교 직원들 모두가 퇴근한 후 루나를 썬팅한 자기 차에 몰래 태웠다고 했다. 놈은 교묘히 교내 카메라의 사각지대로만 움직였다. 마약이 든 오렌지 주스를 어린 루나에게 마시게 한 후 마졸의 호숫가로 태우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했다. 놈은 마약 기운이 떨어지자 순간 겁이 나서 루나를 목졸라 살해해 호수에 던져버렸다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놈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다. 그러나 놈을 향한 어떤 형벌도 나와 아내가 당한 참혹함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놈은 저렇게 두 눈을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의 루나만 영영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라고 부르며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추운 시체 보관실에 들어가 누워있었다. 나는 그놈을 갈갈이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다. 놈의 살점 하나하나를 모조리 씹어 먹어버리고 싶었다. 나의 루나는 영영 나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혼자 어린 몸으로 또 그렇게 떠나고 말았다. 아내에게 간병인을 붙여 밀라노 병원에 남겨둔 채 나는 루나를 화장시켜 내 품에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루나를 잃은 슬픔만큼이나 다리의 통증도 무겁게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루나를 핏덩이부터 키웠던 할머니는 루나의 소식을 듣고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그토록 사무치게 보고파했던 손녀딸 루나의 유골함을 보고도 빙긋빙긋 해맑게 웃기만 하셨다. 루나의 방 책상에 유골함을 놓아주었다. 딸아이 방은 4년 전 모습을 그대로였다. 아빠와 함께했던 패러글라이딩 사진, 헬멧을 쓰고 희고 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지금도 나를 향해 웃고 있다. 오래전 밀라노로 떠나던 그해 아내와 루나 손을 잡고 놀러갔던 놀이동산 사진도 그대로였다. 벽에 걸린 우리 셋은 한껏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쓰다만 그림 일기장도 책상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미완성된 그림 속에서 하늘을 나는 아빠가 멋지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그리웠는지
낡은 일기장 한가운데 느신한 모델이 패션쇼를 하고 있는 크레파스 그림도 있었다. 밑에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메모도 보였다. 그 일기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새끼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나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리 크게 심호흡을 해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엾은 루나를 지켜주지 못한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몹시 괴로웠다. 아내는 밀라노 국립병원에서 아직도 치료 중이었다. 나는 정신병동에서 넋이 반쯤 나간 나의 어머니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병실에서 울었다. 아범아. 새벽녘 잠시 병상에 기대어 잠이 든 나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였다. 루나 애비야.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애비야, 이제 그만 울고 루나를 헐헐 보내줘. 그 어린 것을 언제까지 못 가게 품에 안고 울기만 할래. 루나도 아빠가 이렇게 매일 우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루나를 이젠 보내줘. 응? 놀랍게도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셨다. 그동안 없던 일이었다. 나는 루나를 이제는 그만 보내주라는 어머니 말에 몸과 마음이 병실 바닥으로 물처럼 흘러내렸다. 가슴이 미어지는 울음을 삼키며 복도로 나갔다. 멀리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퉁퉁 부은 얼굴로 어머니 병실로 되돌아갔다. 어머니는 그새 다시 잠이 드셨다. 아침 일찍 담당의가 회진을 도는 시간에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는 다시 내게 아저씨라 부르셨다. 아저씨, 나 배고파. 우리 손녀딸은 어디 갔어? 학교에서 언제 와? 이 말만 계속하셨다. 간밤 어머니 말씀이 온종일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루나를 이제는 멀리 날아가도록 편안히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딸 루나가 홀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눈물을 말리려 잠시 라디오를 틀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차를 몰았다. 라디오에서 잠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여러분은 혹시 우주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지구촌 소식은 우주장이라는 놀라운 장례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별들이 총총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보시죠. 순간 놀란 나는 급히 라디오 볼륨을 키웠다. 우주장이란 유골을 작은 크기의 캡슐로 만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장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빛 캡슐은 무게가 7g이라고 합니다. 7g의 반짝이는 영혼의 별이라 정말 세상의 어떤 별보다 눈부시게 빛나지 않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손가락 하나 길이의 립스틱 사이즈의 은빛 캡슐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등 유골의 일부를 넣어 밀봉한 후 로켓으로 쏘아 올린다는 우주장.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타페이스Y는 지난 5월 첫 민간 상업 로켓에 유골이 담긴 캡슐을 담아 발사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주에 뿌려지는 유골 캡슐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240년 동안 지구 주위를 시속 2만 7천 킬로로 돌다가 유성처럼 불타면서 아름답게 빛을 내며 지상으로 별똥별처럼 낙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6월 중에는 우주비행사, 영화배우, 미 항공우주국 엔지니어도 포함되어 화제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나의 영혼이 저 높은 하늘, 신비한 우주에서 눈부신 별이 되어 창공을 날아다닌다는 상상만으로도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다라는 우주여행이 현실로 도래했습니다. 이상 세계의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한 손에는 전화기를 꺼내들고 한 손으론 급히 차를 돌렸다. 나는 우리나라 여러 개의 장례 서비스 업체와 통화했다. 우주장 시행업체 미국 나티스사와 계약하고 국내 우주장 판권을 사들인 업체를 물어물어 찾아냈다. 나의 사랑하는 루나는 늘 하늘을 좋아했다. 나의 딸 루나가 마지막 가는 길에 멋진 하늘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저 높은 우주에서는 엄마가 있는 밀라노도 아빠가 있는 한국도 한눈에 잘 보이겠지. 은색 캡슐에 루나의 모든 것 중 일부를 고이 담아 하늘로 보내주기로 했다. 하늘로 보내고 남은 루나의 유골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엄마 아빠 몸에 간직하기로 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 루나와 나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와 떨어진 채 불쌍하게 이 세상을 떠난 나의 딸 루나. 앞으로 영원히 루나를 엄마 아빠와 함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어느새 날씨는 가을로 접어들었다. 나의 아내는 아직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한 채 밀라노 국립병원에 누워있다. 어머니는 지금껏 정신병원에 계신다. 나는 루나의 유골 중 일부를 미국 휴스턴에 있는 스타페이스와의 민간회사로 보냈다. 며칠 후 로켓은 나의 딸 루나를 태우고 우주로 신나고 자유롭게 날아갈 것이다. 나는 루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약속된 날 아침,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타페이스Y는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민간 상업 로켓 스타페이스Y 3호를 발사했다. 그리고 사흘 후 국제 우주정거장에 안전하게 도킹했다는 연락과 함께 일순간 샛별처럼 우주공간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 눈부신 별 하나가 영상 화면에 관측되었다. 그 별은 바로 나의 딸 루나였다. 나의 딸 루나가 드디어 멋지게 별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다. 스타페이스와이는 유가족인 나에게 그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었다.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의 피붙이 루나는 이렇게 해서 아빠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허벅지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진 것을 느꼈다. 우리 루나를 하늘로 보내고 나는 다시 밀라노로 향했다. 아내는 나도 몰라보고 멍청하게 허공만 바라보며 누워있었다. 내가 다가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아내의 목에 루나의 분신인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아내의 목에서 목걸이가 눈물처럼 영롱하게 반짝였다. 여보, 루나야. 루나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왔어. 어서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지. 아내는 병실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
나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일어서 병실 문을 나섰다.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의 볼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탄 한국행 비행기가 힘겹게 이륙했다. 비행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더니 정상 궤도에 이르자 이내 고요해졌다. 이륙하는 동안 나는 피곤한 눈을 감고 있다가 정상 궤도에 이른 후 눈을 떴다. 비행기 창밖으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별들이 창문 가까이 다가와 나를 바라보았다. 그 중에 우리 은빛 루나 별도 보였다. 나의 몸은 꿈을 꾸듯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눈이 자꾸만 힘없이 감겼다. 언제 다가왔는지 창밖에 루나가 보였다. 루나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속삭였다. 아빠, 준비됐어요? 그래. 아빠, 준비됐어. 자, 그럼 빛의 속도로 저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아빠, 내 손 꽉 잡아요. 그래, 아가야.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루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이제 다시는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영원히. 힘없이 감은 내 눈이 나도 모르게 젖고 있었다. 박소령, 내 말 들리나? 자네 곁으로 돌아간 나의 딸 루나를 잘 부탁하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따뜻하고 긴 끈이 밤새 내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네, 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